제작진이 무슨 네. 컨셉이라고 저희들에게 뭐 하나씩을 다 올려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누군가가 나오신다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국진이 형, 바비 인형. 바비 인형 같은 네. 경우는 네. 침대에 있는 거 가지고 오신 거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오타쿠로 전향하신 건가요? 저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외국인만 하실 거예요? 아, 외국인이야? 예. 네. 어, 이거 뭐죠? 의학세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세? 왜 의학세? 아, 밤마다 우니까 울지 말라고. 아, 울지 말라고. 맨날 닭 타령해가지고 저기 다닐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양념통닭을 좋아하는데 닭 한 마리를 그냥 현닭인데요. 그리고 네, 최후 수상을 네. 아예 어깨에 올려놓으셨네. 정말 요즘 내리막길 걷고 계신다니. 왜, 왜? 이게 아트지. 네. 많은 분들 지금 CG로 알고 계시는데 네. CG 아닙니다. 진짜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무리한 설정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은 이게 한 번이지만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삶 자체가 아주 설정입니다. 아, 평생 이러시는 분들이시죠? 아, 그렇습니다. 자, 모셔볼까요? 남들은 4차원이다 뭐다 하지만 그저 제 눈엔 좀 희한한 사람들 특집. 아, 먼저 지성과 미모를 갖춘 팝 아티스트는 낸시 니센가. 남들 눈엔 7년째 고양이 받침대로 살고 있는 낸시 랭. 얼굴은 외국인, 직업은 한국인, 인지도는 양배추, 개그하는 욕쟁이 외국인 샘 해밍턴. 욕쟁이 등장한다. 이분은 좀 겁납니다. 이분 또 안 웃겨놓고 편집하면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닙니까? 통편집의 신화 인피니트 L의 형 어! 성규. 마지막으로 UV에서 유세윤 옆에 개를 맡고 있는 UV의 개. 아, UV 개. 유지 씨. 예. 네, 어서 오세요. 네시. 앉으세요. 오늘 무슨 가장 행렬 있나요? 오늘 무슨 저기 가장 행렬이에요? 가장 행렬에서 빠지지 않는 상태 마이클 잭슨. L씨가 사실 라디오스타 나오고 나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저희는 정말 놀랐던 게 계속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울더니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방송이 끝나버린 이런 초유의 사태가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계속. 웃기지 못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웃기는 아니, 잘생기는데 근데 요새 대세 얼굴이 이런 얼굴이에요. 네. 엘이 아무리 잘생겨도 라디오스타 나와서 그렇죠. 예, 저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아, 아니, 기대를 네, 한번 네, 해보죠. 예. 재미없나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이에요. 여보구나. 아, 아니 마무리구나. 앙. 네. 안녕. 저희 낸시랭씨랑 인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UV의 막내, 이제 프로듀서, 옆에 개를 맡고 있는 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뮤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의 리더고요. 또 마태형을 맡고 있는 성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개그맨 샘 해밍턴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인가요? 아니 뭐 개그맨 생활 조만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저, 네. 아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안 봤습니다. 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입니다. 뭐 싸우신 거예요? 아, 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초대받으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음식 좋아해서 네. 동네에서 코닥지만한 가게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가게 하세요? 아, 이거 아, 라디오스타 케이크예요, 컵케이크.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아부성 아니에요?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요. MBC에서 섭외 너무 안 들어와가지고. 네, 네, 네. KBS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네. 네. 요즘 또 JTBC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죠. 아니, 요즘 그것도 접었어요. 네. 아, 시원시원하네요. 네, 안타깝네요.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아. 뮤지는 본인이 특이하다는 얘기 든 적 있어요? 저는 특이하다기보다 어렸을 때 좀 말을 조금 안 듣는 편이었어요. 그 특히나 어른들의 말, 선생님의 말. 문제야. 허라니? 아, 늙다 그러고 말만 하면 허라고 하고. 뭐 학교만 가면 일단 선생님들이 그렇게 엎드리라고 그랬어요. 얼굴만 보면. 엎드리래. 엎드려 뻗쳐? 네, 엎드려 뻗쳐. 아무 일 없어도 지나가다가도 보면 나 엎드려. 네. 선생님 저 서 있는 게 편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엎드려 뻗쳐 시키고. 집에서도 뭐 맨날 독서실 간다고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랑 한강 가고. 강바람이 그렇게 세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왠지 또 얘가 독서실을 안 가는 눈치가 보이니까 뒤따라온 거예요, 저를. 우산을 쓰고. 그 친구랑 한강길을 걷는 데까지도 몰랐다가 뒤를 딱 보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한강쯤에서 이렇게 뒤를 딱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약간 우산을 이렇게 앞쪽으로 하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옷이 분명히 누구, 어디 많이 본 옷인데 하면서 제가 네, 그래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숙였다니까 어머니가 좀 더 숙였어요. 좀 더 숙이니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산 갖다가 뭐 막고. 뮤지가 좀 불안해요 지금 약간 멘트가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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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러니까 이게 뮤지 네, 멘트 분위기가 네, 좀 불안했는지 계속 뮤지에 대한 소스를 작가들한테 계속 많이 줬다고. 아니 저는 이게 네, 연예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예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게 막아왔어요. 형 나 뭐 섭외 왔는데 나가도 돼? 난 너 안 나갔으면 좋겠다. 아 뭐 섭외만 들어오면 다 하지 말래. 네. 심지어는 이태원 프리덤이 많이 성공했을 때 진짜 많은 CF가 들어왔는데 이거 이태원 프리덤 노래 자체가 굉장히 웃긴 노래인데 그 노래로 또 웃기게 만드는 CF가 전 별론 거예요. 아티스트다. 거진 10억 가까이를 캔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프리덤 뭐 그런 것도 많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야 이거는 찍으면 안 돼 하더니 어디 가서 샴푸 CF 찍어. 어디 가서 막 바퀴벌레 잡고 있는지. 근데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쇼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를 내가 맡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닮았다고? 라디오, 저희 라디오 같이 진행하잖아요. 네. DJ 하잖아요. 근데 어떤 청취자분이 뮤지 씨 요즘에 대세인 이종석 씨 닮았다고. 아, 왜 그런 소리를 또 하십니까? 사연이 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이야, 진짜. 그러니까 눈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약간 비슷해. 살짝 봐. 계속 보지 마. 네. 눈 막 비벼가지고 탑들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나 권상우. 아 권상우 씨 좀 느낌 있어요. 권상우 닮았다. 권상우 닮았다. 네. 비슷하네요 권상우 씨는. 이것도 저는 아무튼 부끄러운데요. 옆모습이 가끔 닮았다는. 옆모습이 살짝. 또 있어요. 이재용 씨. 이재용 씨. 영화 친구에서. 네. 그... 이분하고 진짜 닮았네. 네네 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재용 씨. 그리고 김태원 씨. 김태원 씨는 이제 유비 선글라스를 끼면은 좀 화관이 좀 닮았나 봐요. 아, 그런 확도 가름하고. 그러네요. 이재용 씨 표정 할 줄 아세요? 이재용 씨 표정이 어딨어요? 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의리인기라. 아버지가 이쪽 잘하는 친구네. 잘하는 친구야. 어, 내가 저 친구를 막았어. 재능 있어. 최다니엘 씨도 닮은 거 같은데. 몰랐는데 저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노래하는데 그때마다 성대모사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자, 먼저 배철수 씨 한다고 들었어요. 갸루상이 처음 났을 때요, 박성호 씨가. 근데 갸루상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근데 글씨가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갸루상이랍니다. 나왔다네. 내가 나왔다네. 김동률. 자, 노래가 됐어. 그땐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송창식 씨 아니에요? 아, 여기 마지막이 사실 중요해요.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자, 김동률 씨 맞나요? 김동률 씨가 갸루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왔다네. 나왔다네. 화를 내죠, 화를 내죠. 이번에 조용필 씨. 어떤. 조용필 씨 콘서트를 제가 한번 갔던 네, 적이 있었어요. 잘 캐시한다. 당시에 5만 명이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였었는데 진짜 가득 찼었는데 여기서 저랑 노래방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많아서 누구랑 갈지 모르겠네요. 지도하는 아 진짜 정신없으시더라고요. 박효신. 박효신 씨의 포인트는 요자를 유자로 하는 게 좀 비슷해요. 땅꿈이 지나 틈 속에 그대 왜 갖고 있네요. 아니 성규는 언제부터 특이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이돌 됐을 때 네, 특이하단 말 되게 많이 들었죠 처음에.
네가 어떻게 아이돌이 되냐? 제가 아이돌 그러니까 진짜 특이하다고.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죠? 형도 아시겠지만 멤버들만 인기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이 쫙 지나가면 제가 거의 맨 뒤에 가거든요, 형이니까. 멤버들이 앞에 지나가면 막 와, 와 해요. 제가 딱 지나가면 이래요. 진짜요? 진짜, 아, 진짜 거의 제가 저희 멤버가 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 팬이 7명이 안 됐어요.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난 팬들보다 진짜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멤버들이 더 좋다. 멤버들 더 사랑한다, 팬들보다. 근데 명언, 그게 왜 명언이죠? 에? 잘 생각하면 멋있잖아요. 다 이렇게 뭐 슈즈도 그렇고 인피니트도 그렇고 뭐 공연을 가시면 이렇게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저희는 한번 어느 지방에 행사를 한번 갔었는데 해병대 분들이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 저희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네.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쳐서 무대까지 데려가려고 네. 팬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차에서 딱 내리고 그분들끼리 막 아 뭐야 무대로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30명이 저런 의견을 들었다고 유세윤 씨가 아, 이제 뭐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랑 해병대만 걸어갔어. 아무도 없어 주위에. 구보에 있네 구보. 그래. 아니 쌤은 대타로 뛰고 있다면요. 옹달샘에서 쌤으로? 가끔 그래요. 옹달샘 멤버들하고 친분이 있나 봐요. 처음에 방송에 데뷔하게 된 게 저희 옹달샘 공연에 저희가 관객이랑 같이 무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연하게 이제 샘 해밍턴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 객석에 있는? 네 객석에 있는. 그냥 관객으로 온 거예요? 그때 그냥 보러 갔어요. 네. 예. 근데 되게 재밌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 있게 개콘 작가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셨고 아마 그때 홍인규 씨가 직접적으로 그 집으로 코너에 샘 해밍턴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가분들 보셨으니까 그래 샘 해밍턴 정도면은 잘 살리겠다.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처음으로 한 연기가 뭐였죠? 하루의 인생. 하루의 인생. 김진호하고 김태희. 바보야! 배똥땡아! 죽을래? 너 조심해! 그때 그 멘트 날리고 내려가고 한 2주 후에 전화 왔어요. 김준호 씨였어요. 야 쌤, 혹시 나랑 그... 할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네. 오, 김준호가 그때 월드뉴스 거나 하기로 했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그때 검사 맞고 한 두세 번 맞고 한번 올려보자. 검사 맞고 PD가 검사 맞고 올려보자. 개그맨들끼리만 하는 말인데 검사 맞고 네. 올려보자. 아까 옹달 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쌤 씨는 유상무 씨랑은 굉장히 어색해서 돌아버리겠다고. 전 일단 그 상무가 약간. 그 하는 행동이 약간 사가지 없거든요. 사가지 없어? 그래서 저번에 기가 막힌 외출? 기가 막힌 외출. 거기 한번 출연했어요. 그때 거기에다가 다들 야 유상무 그 사대기로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유상무 얘기 딱 때리고. 뺨을 때려. 뺨 때려라. 네, 김준호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다가 진짜 확 이렇게 날렸거든요. 쌤이요. 진짜로. 네. 전 그냥 그거 어떻게 연기할지도 몰라요. 진짜 진짜로 이렇게 진짜. 때렸어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주먹이었으면 이빨 한 두 개 나갔을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뺨 떴어. 상무가 바로 후에 걱정하지 말라고. 형 괜찮다고. 그 전에 뭐 약간 살짝 다툼이 있지 않았나요? 그 전에? 상무 워낙 사가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상무 씨는 자기가 선배인데 그래도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그맨들은 그거 되게 심하거든요. 기습 다 놔주니까. 근데 나중에는 되게 그런 걸 잘 금방 인지하셔서 저희 항상 희균실 회의실 들어오면은 다 막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샘 해밍턴도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어느 선배가 제일 무서웠어요? 김병만. 병만 저 병만 형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 병만 형 같은 그 성격에 진짜 그 남들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런 것도 야 이런 것도 외국인한테 들리가 그 형 잘 되기 위해 병만 형 앉아 있으면 냉면차 좀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 좀 갖다 줘 이렇게 하면
그 후배들은 어, 예, 형, 아, 그 선배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제가 제일 빨리 뛰고 가지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늘 형만 형 늘 옆에서 챙기고 있었어. 네, 형님.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아, 선배님. 네. 어. 아, 근데 실제로 개그맨들만의 그 문화를 다 수용하셨어요. 어. 다. 제가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 외국인 개그맨 이런 타이틀이 그런 거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